유명 화장품 업체가 무료 마사지 체험 행사로 손님을 끈 뒤에 값비싼 화장품을 억지로 떼안기듯 팔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버틴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눈이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무료 마사지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뷰티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김모 씨. 마사지를 받고 나오자 불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관리를 굉장히 못한다.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결제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대놓고 강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특별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가격까지 깎아가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가 망설이자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처음에 시술해줬던 그 첫 번째 매니저랑 총 3명이 저 한 명 앉혀놓고 되게 강하게 사인하게 만드는 식으로 김씨가 제보한 뷰티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자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피부 상태가 안 좋다며 겁을 준 뒤 할인 혜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게 마치 공식 같습니다. 무료라던 마사지는 1시간. 결제를 압박하는 상담은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류의 피해 사례가 해마다 평균 3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1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료 서비스를 빙자해 판매하는 화장품의 경우 환불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박스 개봉을 유도한 뒤 포장 훼손을 핑계로 환불을 거절하는 꼼수를 쓴다는 겁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안 해주려는 의도로 소비자한테 그 보는 앞에서 바로 그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기획세트 안에 들어있는 미니 진정용을 사용을 하셨다면은 그런 부분은 재판매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엔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짜 마케팅으로 충동 구매를 유도하고 환불마저 거절하는 기업의 꼼수.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소비자의 눈 안정용입니다.